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고영과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MBT, 현대 모비스, 아이패밀리 SC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최진욱 본부장의 픽은 이스페타시스, 위메이드, 듀얼, 핑거스토리, 한미반도체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 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궁금한 점이 생겼다,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이 나올지. 자, 하창원 본부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고영입니다. 고영. 네, 오늘은 조금 8%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주가가 올랐죠. 뭐 엄청나게 네.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8%의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일 이동평 변경선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 3D 검사 장비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최근 거래량 대비 사실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의 좀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더 눌려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반도체가 지금 업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용 쪽 검사 장비를 제조를 하는 업체이고 또 특히나 해외 기업들이 검사 장비 쪽이 또 엄청나게 핫하게 좀 글로벌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좀 받아 나갈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의 전망치 자체가 굉장히 조금 넓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수주 흐름들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해 실적 같은 경우 좀 감 했지만 올해부터 좀 큰 폭의 실적에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의료용 로봇 사업으로도 좀 같이 진출을 한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뇌 수술용 부분에 대한 카이메로라고 아마 다들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의료용 로봇 쪽도 아직도 사업이 진출이 되어 있고 AI 쪽이 성장을 하게 되면 저는 가장 크게 막판에 수혜를 받는 건 결국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큰 매력도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영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소개를 해주셔서 고영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여섯 번째가 이스페타시스 네네네. 가져오셨는데 바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탑 이익실현님이 이스페타시스를 34,200원에 비중은 15%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이제 매수가까지는 충분하게 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앞전에 좀 거래 대금들이 확실히 좀 터져주면서 기준목까지 잡아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뭐 눌림목 자체가 나와주고 있지만 좀 시가 라인은 일단 좀 지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시가 라인 한 27,000원대죠. 27,000원대 라인을 충분하게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로도 좀 접근을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고 앞서 이제 제가 27,000원 말씀드렸어요. 29,000원입니다. 29,000원대를 좀 지지해준다면은 지금 이제 평단을 좀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앞전 기준봉의 고점 라인을 지금 잡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부근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 관점을 좀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우호적인 업황이 계속해서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올해 좀 실적 성장이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주가는 우상향 기조로 계속 펼쳐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네. 일단 AI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이 큐 측면에서는 북미 제품군이 계속해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추가 고객사 확대가 좀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도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를 계속 좀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 말씀해드리고 일단 P 측면에서도 지금 제품 믹스 개선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판가 상승 구간이 충분히 진입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를 이스페타시스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다진다면은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 전환을 노려보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어요. 네. 탑 이익실현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할게요. 네, 한국 타이어인 테크놀로지. 최근에 뭐 실적이 잘 나오면서 굉장히 좀 좋은 기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뭐 전거래는 금호 타이어가 또 한번 급등이 나왔죠. 그쵸. 그래서 최근에 타이어 쪽이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원자재인 천연고수와 천연고무와 이제 합성 고무에 대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판가 자체가 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는 낮아지고 판매가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그 이제 스프레드 효과가 굉장히 좀 강하게 되는 네네.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4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4%로 엄청나게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가 잘 팔리니까 당연히 좀 타이어도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개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자동차 부품주로까지도 우리가 확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원가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4분기조차도 타이어에 대한 조금 수요가 상당히 좀 높았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는 1분기 중순 쪽에는 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국이나 유럽 지역에서의 타이어에 대한 수요 개선이 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네.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리 타이어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또 북미 쪽에서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을 베이스로 하면서 유럽이라든지 북미 좀 주요 시장에 대한 타이어가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자동차 쪽의 실적,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나 타이어까지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요걸 저희가 한번 잘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이 위메이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역시나 유튜브의 시청자분들이 장투미주님이 세상에 위메이드라고 하셨고 강루씨님은 위메이드 진짜 좀 이제 가자. 라는 그런 의견을 주었는데 자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사실 위메이드를 또 가지고 온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월봉을 보니까 네. 일단 지금 이격이 전부 다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을 지금 이제 이격이 많이 좁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캔들이 지금 이격이 지금 한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지금 모아져 있는 구간대까지 지금 눌림이 나온 상황이어서 오히려 지금 부근이 막강하게 좀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충분히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네.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이제 기존의 뭐 미래의 전설이라 든지 뭐 이카루스 등 좀 굉장히 인기 게임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이제 최근에 좀 하락 기조가 조금 더 더해졌던 부분들은 나이트크로우가 초반에 흥행을 좀 지속을 했었다가 지금 순위권이 좀 많이 밀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매출 부분들이 좀 떨어졌을 거라는 우려감이 일단 위메이드 측에서도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 다만 지금 기존 트래픽은 여전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전에 오픈을 하고 나서 기존 트래픽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매출 순위도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여부가 좀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또한 지금 블록체인 게임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출시가 올해 1분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 쪽 제외하고 해외 쪽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신작 출시 부분들까지도 올해 1분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11일 날 글로벌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고요. 또 NFT 판매를 통해서 마케팅도 지금 본격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블록체인 쪽에 있어서의 좀 매출 쉐어 부분들도 충분히 위메이드 측에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 월봉상에서 지지가 정확하게 나와준다면은 저는 오히려 반등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위메이드 지금 뭐 기술적 분석, 월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반등이 좀 나올 수 네네.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저는 MBT를 좀 MBT.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도 좀 여러 번 소개를 드렸던 회사인데 네. 뭐 아시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펄 광고의 시장이 1위 회사이죠. 그래서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뭐 토스, 카카오톡 이런 데에서 좀 오펄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웹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지역도 지금 굉장히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고 뭐 프랑스라든지 기타 지역도 넓어지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한다면 이제 그쪽에 대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 굉장히 좀 뛰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메커니즘은 사실 이 웹툰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정부에서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지원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나온 상황이어서 이거 뭐 단기적으로 이슈가 소모가 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DNC 미디어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이 매주 지금 하나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3화까지 나왔고 이게 한 편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핫한 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기 위해서 다시 웹툰 시장으로 돌아가는 거고 나 혼자만 레벨업만 보겠습니까? 보다 보면 또 재밌는 거 많거든요. 네. 뭐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대감 좀 나타날 것 같고 네이버 웹툰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받아갈 거라는 점 조정이 나와도 20일선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점 좀 추세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BTI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어요. 웹툰 관련해서 최근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우 본부장님의 여덟 번째죠? 네, 저는 이제 듀얼을 가지고 듀얼. 왔습니다. 네, 일단 듀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기조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네. 지금 박스를 치고 있는 모습들로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다시 긍정적으로 주가 상승 부분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뭐 자동차 시트 커버라든지 에어백 등을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좀 현대라든지 기아를 통해서도 이 주요 차종에 대한 안정적인 수주 물량을 여전히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또 핵심 차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량 가격이 상승을 해주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시트 옵션가까지 동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네. 충분하게 지금 Q 측면이나 P 측면에서도 충분히 올해는 좀 상승 효과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좀 슈팅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기차에 좀 안정적인 물량까지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요 RV 차종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해서 선호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성우 가격까지도 안정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안정적인 실적 흐름은 듀얼 측면에서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현재 듀얼 같은 경우도 현대의 지금 산타페 신형이죠. 이 산타페 신형 같은 경우에도 국내 생산 물량을 전량을 수주를 한 상황입니다. 전량을 지금 수주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산타페의 좀 흥행까지 충분히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 듀얼 같은 경우는 이익 체력까지도 충분히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부근에서 저는 좀 분할 매수로 좀 한번 모아 가보셔도 듀얼은 충분히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현 구간도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듀얼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잘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이 종목도 좀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이 좀 답답하실 텐데요. 최근에 그래도 좀 바닥권에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일단 샤시나 카킨보드에 대한 제품을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기아의 좀 수혜를 받는 그런 회사라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일단은 이제 기아에서 EV3랑 4에 대한 이제 좀 확대 그리고 거기로 수익성 확대 부분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때마다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하반기부터 미국의 전용 공장이 가동이 될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원가율 부분에서 좀 매력적인 부분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기대감도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를 하는 부분은 일단 전동화 부분에 대한 매출이 좀 크게 성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완성차에 대한 이런 생산이나 판매 부분이 좋아지게 되면서 이제 지분법 이익 증가로 단기 순이익도 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부터 좀 캡티브 물량이 아닌 좀 이제 기타 이제 계열사 물량이 아닌 기타 부분에서의 좀 수주가 돌아오는 그 시즌이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이 시즌이 왔을 때 수주 캐파가 상당히 좀 많이 확대를 했었던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이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좀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은 뭐 여전히 밖에서는 이제 완성차 안 팔린다라는 시각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부 투심이 좀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모비스까지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오늘 꽤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핑거스토리를 좀 핑거스토리?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이제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제 한 3일 전에 한 차례 좀 급등세가 나와주고 나서 지금 눌림 좀 쉬어가는 구간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5일선은 이탈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은 없다 보니까 추가적인 반등 기조는 확실하게 또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 드리고요. 일단 이제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도 온라인 플랫폼인 뭐 무툰이나 그리고 큐툰 같은 경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체 제작 IP를 통해
시장에서 뭐 네이버 시리즈라든지 뭐 카카오 페이지, 뭐 미스터 블루 등에 지금 계속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현재 좀 정부의 좀 우호적인 정부 정책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도 충분히 관련 기대감에 작용을 해서 핑거 스토리가 좀 움직여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또한 지금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미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네이버 웹툰이 미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화가 만약에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수혜를 충분히 핑거 스토리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지금의 주가도 굉장히 바닥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로 좀 공략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도 좀 네이버의 좀 미상장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현실화가 되면 될수록 결국 IP 사업 확대가 꾸준하게 핑거 스토리 쪽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외형 성장까지도 좀 동반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바닥을 확실하게 잡고 다시 한번 더 추세를 살려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5일선 조정까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매수 관점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핑거 스토리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뭐 콘텐츠, 웹툰 관련 종목들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중복되는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이제 벌써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아이패밀리 SC. 네, 오랜만이네요. 네, 또 들고 왔습니다. 네. 네, 뭐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네. 이쪽에서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4대장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랩, 아이패밀리스시, 뭐 CNC 인터내셔널 네네.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분기 실적 역시나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매출이 작년 대비했을 때 100%가 넘게 나왔고 영업이익도 271%, OPM은 17.8% 뭐 엄청납니다. 순이익도 237%, 굉장히 좀 좋아졌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분기 최대 실적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상당히 있고 아무래도 3분기 기준을 했을 때 이제 롬앤이라는 브랜드가 좀 상당히 유명한데 이게 원래 10대가 굉장히 많이 쓰다가 20대까지 요즘에 30, 40대까지도 이제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화장을 할 때 가장 포인트를 빠르게 줄 수 있는 게 눈 쪽이랑 이제 입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립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크고요. 특히나 해외에서는 립 제품이 좀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H&B 쪽에서도 잘 나가기 때문에 사실 뭐 클리오라든지 뭐 최근에 좀 핫한 화장품들도 보시면 다 대부분이 H&B 쪽이 좀 좋은 쪽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본이나 뭐 대만, 동남아 이런 쪽에서 굉장히 우수한 매출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는데 또 우리나라랑 좀 외모가 좀 비슷한 이런 쪽에서 당연히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일본 쪽에서의 좀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이 화장품 색조 쪽에 진심이신 하창원 본부장님이 아이패밀리 SC를 역시 또 주셨습니다. 근데 뭐 차트 보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전고점 얼마 전에 돌파하면서 지금 오늘도 올라가면 34,750원까지 올라왔는데 자, 어디까지 더 갈지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최진우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뭔가요? 네,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를 좀 준비를 네, 했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굉장히 좀 고성장세가 나와주면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고가까지 지금 굉장히 상승력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박스를 치고 지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준다라는 부분들은 한 번 더 위로 슈팅 여력이 충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네.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HBM 시장이 좀 계속해서 고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수요 증가가 나와주면서 그에 따른 성장성이 올해도 충분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미 HBM 쪽에 대한 글로벌 선도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레퍼런스를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외 신규 고객사 확보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TC본도 쪽 관련해가지고 기존 고객 사양의 신규 수주 물량까지도 충분히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지금 SK하이닉스 향해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장비 수주 역시까지도 올해 크게 증가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신규 고객사가 계속해서 좀 확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매출 기여도 한미 반도체 쪽에 충분히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앞전 정보 라인은 충분히 넘어서는 좀 흐름이 또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현 부근에서 5일선이랑 지금
노벨성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려고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시세 역시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현 부분도 충분히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까지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까지 두 분이 전부 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면 되겠고 가격 전략도 오늘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하창원 본부장님 어떤 종목 고르실 겁니까? 색조의 진심인 남자, 네, 아이패밀리 SC로 네. 네, 자, 유튜브에서도 색조 하창원 선생 이렇게 지금 네.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하색조님이라고. 네. 제 피부부터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빨개지셨네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32,500원에서 33,800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5일선과 이격이 약간 벌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가도 38,000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20%의 상방 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4만 1,000원까지는 좀 상방을 열어놓으시되 네. 38,000원에서 1차 한번 매도해주시고 그 다음에 42,000원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은 29,000원입니다. 대신에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완전 기세를 타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20선이 무너진다.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 조금 더 상방 올라갈 수 있는 여유, 룸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가격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최진욱 본부장님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저도 이제 마지막 소개를 해드린 한미반도체를 한미반도체. 네, 좀 탑픽으로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이제 앞전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들을 또 최근에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다시 한 번 더 지금 단기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국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좀 정고라인까지 충분히 또 돌파 흐름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현 부근에서도 좀 시장가로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좀 나쁘지 네.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제가 1차 목표가를 66,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66,000원대가 좀 앞전 고가 라인 좀 언덕 라인 한 1,000원 좀 부족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물량이 한번 좀 쏟아졌던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충분히 여기서 한번 1차 목표가를 좀 시연을 하신 다음에 만약 전고 라인 좀 넘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한 재차 신고가 경신 영역까지 2차를 좀 끌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56,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오늘은 한미반도체와 아이패밀리 SC를 탑픽으로 골라주셨어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